취임 5개월을 맞은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노 장관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 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되고 있고 민간 통계도 상승폭이 축소돼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에 관련된 지표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 하락하는 거래 그 물량도 좀 늘어나고 관망세 이런 분위기가 좀 발견이 되면서 그 팔고자 하는 매도가하고 실제 매수하고자 하는 그 간극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토부는 광명 뉴타운 해제 구역과 성남 원도심 등 약 1만 8천 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는 약 15만 가구 규모입니다. 분당, 판교, 광교 등 신도시 세 곳을 모두 합친 규모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입지에 주택 공급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어떤 금리 문제, 가계부채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떤 확고한 시장의 안정세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